네, 지상의 양식 36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이제 앙드레치드가 여러 군데를 여행하는 그런 여행지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근데 이번에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지고요. 아주 미묘하고 다채로운 다양한 그런 어떤 잎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잎이라는 거는 그죠? 저기 그 나뭇잎을 얘기하는데 한번 볼까요? 나타나엘이여, 우리는 아직 나뭇잎들을 함께 바라본 적이 없구나. 그래서 나타나엘은 우리 독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곡선들을.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게 여기서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이파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이파리를 자세히 본 적이 없으실 것 같은데, 예, 저도 여기에 이곳 장흥으로 이사 오기 전까지는 이파리를 제대로 이렇게 구경한 적이 없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이 잎이라는 것도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의 이 나무 진짜 여러 가지 곡선들을 가지고 있죠. 그쵸? 여러분, 그래서 뭐, 올리브나무, 우리 집에 올리브나무 조그만 거 있는 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쵸? 얇아요. 그쵸?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얇게 돼 있고, 이렇게. 그쵸? 그리고 이렇게, 뭐지? 그, 커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굉장히 넓고, 그쵸? 갈색으로도 좀 빛나고, 그쵸? 그리고 뭐, 큐티클층이 있는 그런, 그쵸? 그런, 조엽수들도 있고요. 그쵸? 반짝반짝 거리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톱날처럼 이렇게 돼 있는, 그쵸? 그런, 깻잎과 같은 그런 나무, 그쵸? 그런 나뭇잎들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쵸?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세계인. 하나의 세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의 우주를 이루고 있죠. 그쵸? 다 빛을 잘 받기 위해서 가장 잘 양지에서 자라는 식물들, 음지에서 자라는 식물들 다 각기 진화가 이제 다 다르게 된 것들이죠. 무의 잎새들. 사방으로 출입구가 뚫린 녹색의 동굴. 야, 여러분, 이거 표현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사방으로 출입구가 뚫린 녹색의 동굴. 그쵸? 와. 녹색의 동굴이라고 한 이유는 아무래도 그거겠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나뭇잎이 있으면요. 그쵸? 이렇게 있으면, 이게 초록색으로 해야 좀 어울릴 것 같긴 한데. 잠시만요. 이렇게 서죠? 이렇게 있으면, 그쵸? 그러면 이렇게 돼 있고, 여기 가지가 있으면요. 그쵸? 그러면 여기가 빛이 여기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쵸? 빛을 막 흡수하죠. 빨아들이니까. 그쵸? 사방으로 뚫려 있긴 하지만, 그쵸? 그렇지만 빛을 빨아들이는 한 동굴과 같다. 이런 이야기죠. 그쵸? 굉장히 표현이, 그쵸? 참 절묘하죠. 그쵸? 그리고, 가녀린 미풍에도 자리를 바꿀 밑바탕. 가녀린 미풍에도 자리를 바꿀 밑바탕. 이거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네. 그거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나오네요. 유동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렇게 바람이 불면은요, 그쵸?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 그쵸? 그런 것을 지금 형상화한 것 같아요. 소용돌이. 그쵸? 이렇게. 그냥 바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쵸? 그런 직접적인 지표가 되잖아요. 바람이, 그쵸? 만약에 이 세상에 아무런 사물이 없고, 이파리가 없으면, 나뭇잎이 없으면, 바람이 부는지 안 부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사물들이 있고, 나뭇잎이 있어. 나뭇잎이 흔들리는 걸 보고 바람의 존재를, 그죠? 인식하는 것 같은 그런 것들, 그죠? 갈갈이 찢어진 벽면. 가지들의 탄력적인 틀. 가지들의 탄력적인 틀. 다음에 둥그 수름한 흔들림. 그쵸? 여기 나뭇잎이 흔들리는 모습을 지금, 그쵸? 미세한 엽층과 작은 구멍들. 이거는 앙드레지드가 나뭇잎을 자세히 관찰했나 보죠. 그죠? 이거 보면 잘 보면 기공이라고 그래서, 그쵸? 작은 구멍들도 있고. 미세한, 그쵸? 그런 보시면 이렇게 그 나뭇잎을 보면 잎맥들이 그 연맥이라고 그래서, 그쵸? 이렇게 그
블럭처럼 이렇게 그 뭐라고 그럴까 이런 줄무늬들 같은 게쫙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관찰하고 지금 쓴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는 저겁니다. 이파리에서 이제는 가지로 갑니다. 흘리는 가지들. 이게 다 바람이 부는 상태에서 그렇죠? 제각기 다른 탄력성이 바람에 대한 저항력을 달리하면서 그것은 또 바람이 가지들에게 일으키는 충동 또한 가지각색으로 만들기 때문이니 등등. 여러분, 이것은 이제 가지들이, 그쵸? 저마다 굵은 가지도 있고, 얇은 가지도 있고, 썩어서 떨어져 나갈 연 나무 가지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바람에 따라서, 그쵸? 그런 충동 같은 것이 다 다르다, 이런 건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제 유동성과, 있죠? 그쵸? 저항,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뭘 상징하냐면요. 여러분, 그 유동성, 잎, 나뭇잎의, 잎의 유동성 같은 거는요. 유동성, 그쵸? 흔들리고, 그쵸? 이게 바로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지만 앙드레지드의 노마디즘이라는 겁니다. 노마디즘. 여러분 노마디즘이란 단어가 계속 많이 나오죠? 앙드레지드 사상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노마드가 유목민이란 뜻이거든요. 노마디스무. 그러니까 이렇게 불어로 노마 유목민주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 군데 머무르지 않고 계속 여행을 다니고 그렇죠? 그리고 사상도 멈추지 않고 계속 그죠? 발전해 나가는, 그죠? 그러한 앙드레지드의, 그죠? 방랑벽, 이런 걸 나타내는 그런 핵심 단어들이에요. 그걸 바꾸어 보자면, 그래서 화제를 바꾸어 보자면 무슨 이야기를 할까? 애당초 구성의 의도가 없었으니, 여기서는 선택도 필요가 없을 터이다. 여러분, 이게 애당초 구성의 의도가 없다. 제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앙드레지드는요, 자유연상에 따라서, 그쵸? 어떤 구성이라기보다 즉흥성 이런 게더 돋보이죠, 그쵸? 이 글도 자체도요. 물론 즉흥성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막 갈겨 쓰는 그러한 즉흥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잘 조직되어 있긴 하지만, 근데 구성의 의도 자체는 없다. 그쵸? 무엇에든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 나타나엘이여, 얽매이지 말아야 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진짜 이 앙드레지드의 이 글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진짜요. 이거는 쭉 밑줄을 그어놔야 돼요. 그렇죠? 무엇에든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 나타나엘이여, 얽매이지 말아야 하느니라.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 그렇죠? 진정한 노예 상태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 말은 쉽지만 여러분 굉장히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앙드레지드는 실천하신 분이에요. 감각에 돌연하고 동시적인 긴장을 통해서 그 생명감의 느낌 자체를 외계와의 접촉 전체의 집중된 감각으로 만들 것. 여러분, 이것도 핵심되는 문장인데, 여러분, 경우 어려운 말이에요. 모든 감각에,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닥쳐온, 여러분, 보통 감각은, 예를 들어서 어떤 바다를 보러 간다 그러면, 그 바다의 풍경만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시각적인 것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뭐지, 해변에 그 바다의 냄새라든지, 여러분, 저는 오늘 저기 약산도라는 데 갔었거든요. 약산도라는 섬에 갔는데, 다시마를 말리는 그런, 바닥 그 항구에 갔었어요. 근데 그 다시마 말리는 냄새도 나오고, 파도 소리도 들리고, 그죠? 촉각, 그죠? 그리고 바람이 뺨에 닿는 거, 해풍이 뺨에 닿는 그런 감각들이 동시에 찾아오는데, 근데 그것은 이제, 느닷없이 찾아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한 긴장을 통해서 그 생명감의 느낌을 이제
충분히 집중된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 감각에 집중하고, 그쵸?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그 우리의 내적인 어떤 그런 어떤 준비 상태로 만들고 또그 상태에서 또 다시 감각을 받아들이고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러니까 어쨌든 외부 세계와의 어떤 그런 접촉이라든지 감각을 항상 깨우고 있어가지고, 그쵸? 그래서 그 접촉을 할때 그것을 제대로 생명감을 느끼게 된다. 이런 게 항상 골자죠, 그쵸? 그래서 또 이것도 그 반대도 또는 그 반대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 내적인 준비를 통해서 외적인 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외적인 어떤 그러한 감각의 충족을 통해서 내적인 것을 다시 이렇게 가다듬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 그죠? 반대도 가능하다는 거는, 그죠? 나는 거기 있다. 거기서 그 구멍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쑥 들어가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블랙홀처럼, 그죠? 마치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흡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신의 이제 감각이 깨어 있는 것을 여러 지금 감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자, 첫 번째, 나의 귀에는, 이거는 저거 청각이죠, 청각. 끊임없는 저 물소리, 저 소나무들 사이로 지나가는 저 바람의 커졌다, 잔잔해졌다 하는 소리, 그쵸? 물소리, 그 다음에 바람소리, 간헐적으로 들려오곤 하는 메뚜기 소리 등등. 이런 생명의 감각을 깨우는 이런 지금 감각들을 지금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나의 눈에는, 이거 시각이죠. 시냇물 속에 반사하는 저 햇빛. 지금 저기 숲속인 것 같죠? 그죠? 소나무들의 너울거림. 그다음에 저것 봐. 다람쥐가 한 마리. 지금 다람쥐가 한 마리 그냥 스쳐 지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쵸? 저 윗기 속에 구멍을 파고 있는 나의 발. 그쵸? 자기가 지금, 그쵸? 윗기 속에 지금 맨발로 서 있는 장면이죠? 그쵸?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예. 다음에는 촉각입니다. 나의 사레는, 그쵸? 느낌. 괄호를 쳐놓고요. 이 축축한 것의 이 이끼의 부드러움.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이 지금 앙드레 지드가 숲속에서 그 감각을 지금 다 해서 메뚜기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신의 생명을 깨우고 있는 그러한 감각들인데 이제 그런 거를 포착하려고 지금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죠, 그쵸? 자, 엄청 기쁘겠죠, 그죠? 숲속에서 이런 것들이죠. 어느 나뭇가지가 나를 찌르지, 이렇게 썼죠. 그 나뭇가지가 자기를 찌르는 감각, 그쵸? 그리고 내 손에 묻은 내 이마 위에 얹은 내 손의 등등, 그쵸? 여러분, 그쵸? 내 손에, 그러니까 이렇게 딱 손에 머리를, 이마에 손을 대면은, 그쵸? 손에 이마의 감각이 느껴지고, 이마에는 손의 감각이 느껴지고, 그쵸? 이런 것들. 상대적인 감각들, 그쵸? 그 다음에 이번에 후각이 빠져있는데, 후각도 나옵니다. 나의 코에는, 쉬 하면서, 그쵸? 다람쥐가 다가온다. 그쵸? 여러분, 이거 지금 일부러, 그렇죠? 일부러 지금 나의 코에는 한 다음에, 그쵸? 그 다람쥐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후각적 감각을 지금 멈추면서, 그쵸? 다시 시각적인 것으로 집중하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보면은요, 일부러 나의 코 같은 거, 저기 후각 같은 거는 설명하지 않고, 그죠? 안 와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다 함께 등등, 그쵸? 여러분, 이 모든 감각이 다 함께 있잖아요, 그쵸? 하나의 작은
꾸러미가 돼요. 그쵸? 이게서 이것이 생이다. 여러분 그죠? 그 살아있는 거 그죠? 그것이니까 아니다. 항상 또 다른 것들이 있다. 그쵸? 이또 다른 것들이란 그거죠? 뭐이 말고도 그쵸? 여러 가지 감각에도 집합들이 있고 그쵸? 그거는 우리가 항상 돌발적으로 마주치는 것들이죠. 그렇다면 그대는 내가 감각들의 집합소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단지 그냥 하나의 감각들의 집합소이냐? 근데 그거 아니죠. 감각들의 집합소가 아니라 이 감각을 해석하는 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거기 나와 있죠. 나의 생은 언제나 그것 더하기 나 자신이다. 그렇죠? 여러분 나 자신이 없으면 감각하는 것도 없어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앙드레 지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데카르트의 말을 비틀어서 그렇죠? 여기 보시면 그렇죠? 여기 보면 앙드레 지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저번에 이제 앞에서도 나왔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게 데카르트죠, 데카르트는 합리주의자였죠. 이게 합리주의의 코기토라고 그러죠. 코기토, 에르고, 숨 이렇게 해서 그렇죠.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뜻인데 데카르트의 합리주의인데 앙드레시드는 이 합리주의에 반대해서 그렇죠. 나는 느낀다. 그리고 나는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바꿔버렸었죠. 그쵸? 그래서 생각한다가 아니라 생각한다에서 느낀다로의 전환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뭐 쇼펜하우어나 니체의 사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투영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언젠가 나 자신에 대하여 너에게 이야기해 주리라. 오늘은 그대에게 이야기하지 않으리니. 아마 앞으로도 안 나올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근데 이렇게, 그쵸? 이렇게. 어떤 여지를 줬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정신의 여러 가지 형태의 롱드도 이게 그 롱드라는 게 찬가 이런 거죠. 그죠? 또 가장 좋은 법들의 롱드도 이게 저번에 다 앞에서 나왔던 롱드들이죠? 아닌가요? 기억이 안 나네. 비슷한 것 같은데 해우의 발라드도 이 발라드 가운데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다. 그 굉장히 자유현상으로 그쵸? 이렇게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즉시 이렇게 막 이렇게 전환이 빠르죠. 코모에도 레코에도 이거 지방 이름인 것 같습니다. 무르 익었다. 이거는 지금 발라드의 한 구절이에요. 나는 고성들이 쓰러져 가고 있는 높다란 언덕으로 올라갔다. 이게 저게 코모 뭐 레코 이거 보니까 그 저거 같죠? 저기 이탈리아에, 그죠? 어딜까요? 고성들이 쓰러져 가고 있는 높다란 언덕이니까, 저거 토스카나 지방일 것 같은데? 그죠? 포도 냄새가 너무나도 달콤하여. 나는 불편할 지경이었다. 엄청나게 달콤한, 그죠? 그 냄새는 무슨 맛처럼? 콧구멍 깊숙이 파고들어 그 뒤에는 먹어봐도 이렇다 할 새로운 맛이 나질 않았다. 여러분 이런 경우 있죠, 그쵸? 이렇게 굉장히 달콤한 향기가 그 콧구멍에 비강에 막 들러붙는 것 같아서 막상 먹었을 때 그쵸? 그 맛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정도의 그 단맛, 단향기가 나는 그런 것들, 그죠? 아찔할 정도의 단맛. 나는 하도 굶주리고 목말랐기에 몇몇 송이만으로도 충분히 취할 수 있었다. 굉장히, 그쵸? 이것도 자신이 코모와 레코라는 곳에서, 그쵸? 이 포도 향기에 취했던 그 당시. 근데 여러분 보시면 참 재밌는 게, 이게 참 이런 거 보면은 좀 뭔가 교묘하달까? 나의 코에는 해서 기대를 시켜놓고서, 그쵸? 여기서 이 후각이 나오지 않았었잖아요. 후각은 숨겨놨었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다시 후각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죠. 그쵸? 보면은 참 일부러 이러는 건지, 그쵸? 나그 발라드에서 나는 특히 남자들과 여자들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지금 그것을 그대에게 말하지 않는 까닭은 이 책에는 인물을 등장시키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대도 알아차렸겠지만 이 책에는 아무도 등장하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아무도 등장하지 않으니까 이런 건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나왔던 인물들이 구체적인 인물들이 아니라, 그쵸? 다 추상적인 인물들. 일부러 존재감이 느껴지지 않게 뭐 나타나엘이라든지 뭐, 그쵸? 하피즈라든지 이런 거는, 하피즈 같은 거는 저기서 나오는 인물들이고요. 어디지? 그 베르길리우스의 목가에서 나오는 인물들이고 또 자신의 주인공의 인물들이 등장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구체적인, 여기서 아무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건 구체적인 인물이 아무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쵸? 자신까지도 이 책에서는 환영에 불과하다. 그쵸? 왜냐면 이거는 여기서 지금 앙드레지디는 가끔 메날크라고 하는 인물로 변신하기도 하고, 그쵸? 여러 가지 인물로 변신하기도 하면서, 그쵸? 이렇게 하나의 그, 뭐라고, 자신의 개인적인 그게 경험이 다 투영돼 있지만, 설정상으로는 실존하지 않는 인물로, 그쵸?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나는 저 탑을 지키는 린세우스와도 같았고요. 어지간히도 오랫동안 밤은 계속되었다. 저 높은 탑 위에서 새벽이여, 새벽들이여, 나는 그토록 너희들을 불렀다. 저그 새벽이라고 하는 건 이제 생명이 깨어나는 시간이니까요. 그렇죠? 아무리 찬란하게 밝아도 지나치지 아니한 새벽들이여. 새벽이라는 시간이 앙드레지디의 이 책에서 중요한 이유는요. 이제 동이 터서 생명들이 깨어나고 생명들이 이제 그 하나의 이제 뭐라 그럴까? 자신의 존재가를 부르짖기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황혼, 이분은 황혼이라는 시간도 좋아하는데 황혼은 반대로, 그쵸? 죽음이 섞여 들어오는 시간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죽음 때문에, 그러니까 새벽에 반하여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황혼은 죽음이라는 것이 섞여들면서 그 대조 효과로 삶이 더 안타깝고, 그죠?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책에는, 지상의 양식이라는 책에는 새벽과 황혼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나는 밤이 끝나기까지 빛의 새로움에 대한 희망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쵸? 지금은 아직 앞이 보이지 않지만 나는 기대한다. 어느 쪽에서 동이 틀 것인지 나는 알고 있다. 그쵸? 항상 기대하고 기대하는 것.
돌발적으로 찾아오는 삶의 기쁨을 기대하는 것. 그렇죠? 하지만 예측하지는 않는다. 이게 항상 앙드레지드가 하는 말이죠. 예,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예단하지 않는다. 그렇죠? 미래를. 미래를 기대하되. 근데 여기서 기대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져 있지 않은 돌발적인 기쁨들 이런 걸 기대하는 기대하되 미래를 기대하지만 예단하지 않는다. 예단. 섣불리 추측해서 그죠? 판단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어떻게 써야 되나? 이렇게 쓰겠죠? 이렇게 예단. 자, 예단하지 않는다. 앞서서 판단하지 않는다. 예단하지 않는다. 이게 모토입니다. 모토. 앙드레지드의 모토예요. 모토.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러한 정서가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하고도요, 우리나라 사람들 잘 이해를 못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농경 사회가 몇천 년 동안 이어졌기 때문에 개미와 배짱이 같은 그런 동화도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당연한 듯이 그렇게 해서 배짱이가 나쁜 놈이고 개미가 좋은 사람으로 좋은 애로 나오고. 뭔가를 저장해 놓고, 그쵸? 그 다음에 겨울을 잘 보내고 뭔가 준비해 놓고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앙드레지드는 그거 전 반대입니다. 그쵸? 예. 항상 새로운 거 그리고 삶의 기쁨을 미리, 그쵸? 이렇게 해서 예. 뭐 그런 거 예를 들어서 노년에 그니까 앙드레지드라면 해서 노년에 행복하게 살려고 뭐 그죠 뭐 저금을 해놓는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우리는 앙드레지처럼 살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건 참고로만 하세요, 그죠? 이런 참고로 하고 앙드레지드와 적합하고 그 앙드레지드의 적합한 형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다 제가 봤을 때. 그 두 가지가 뭐 어떤 게 옳다고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참고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 이런 삶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큰 그죠 그런 이런 삶의 형태를 제시하는 그러한 삶 그러한 위대한 문학가가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동적이다. 그래서 여러분께 앙드레지드의 지상의 양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채비를 하고 있다. 떠날 채비를 하고 있다. 항상 그죠? 꼭대기까지 거리의 소음이 들려온다. 이제 그거죠? 뭐 일하러 가든지 뭐 여행을 가든지 그죠? 떠오를 것이다. 축제 속에 들끓는 군중이 벌써 태양을 마중하러 나아가고 있다. 근데 또 밤은 어떠한가? 얘가 보기에 밤은 어떠한가? 파수꾼이야. 저 지키고 있는 파수꾼. 그쵸? 여러분,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뭐 죽음이라 상징하기도 하고요. 밤이 있기에 낮이 더 찬란한 거고, 그렇죠? 여러분 계속 낮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태양이 우리 머릿속에서 계속 빙글빙글 돌고 있고, 그죠? 밤이라는 게 없다. 그러면 어떠한 리듬도 없고, 삶과 죽음의 사이클도 생기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밤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 앙드레지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죽음을 배경으로만 해야만 삶이 도드라진다. 이런 얘기를 항상 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세대가 올라오고, 한 세대가 내려가는 것이 보인다. 여러분 항상 한 세대가 올라오면 한 세대는 내려가야죠. 노역에 가득 찬 그죠 그런 사람이 그죠 젊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지 않고 젊은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그죠 젊은 사람을 비난하고 그런 사람들을 그런 노역을 부리다가 참 취해지는 우리 어른들도 많이 보고 그랬죠. 하고 올라오는
생을 향한 기쁨으로 단단히 무장을 하고 올라오는 어마어마한 한 세대가 보인다. 여러분, 이게 너무 멋있는 문장 아닙니까? 무장을 하고 올라오는 생을 향한 기쁨을, 여러분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혹시 여기서 이 책을 읽은 사람은 바로 여러분들, 생을 향한 기쁨으로 단단히 무장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바로 그런 어마어마한 한 세대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며칠이라 하더라도요. 여러분이 60, 70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생을 향한 기쁨으로 단단히 무장하고 있으면 그것은 새로운 세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렇죠? 그리고 젊은 세대들도 그렇죠? 생을 향한 기쁨, 그렇죠? 늘그 자기가 자신의 앞날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세대들, 그렇죠? 열심히 시험 공부 준비하고 직업을 찾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부차적인 것은 그렇죠? 생에 대한 어떤 그런 자신의 기쁨, 그렇죠? 그런 것들. 자기가 살아있다는 걸 자체를 긍정할 수 있는 그런 기쁨,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렇죠? 탑 위에서 무엇이 보이는가? 무엇이 보이는가? 나의 형제 린세우스요. 여러분, 이거 저거 저기 린세우스가 아까 자기라고 얘기했는데, 그쵸? 나의 형제 린스, 우리를 또 린세우스라고 부르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를 자기와 똑같은 반열로 지금 인정해 주는 거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쵸? 오호라. 다른 예언자는 우는 대로 내버려 두라. 그쵸? 다른 예언자들, 그쵸? 밤이 오지만 낮 또한 보는 것. 그쵸? 이런 밤. 낮을 위한 밤. 그쵸? 여러분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가장 평범한 해석은요, 밤이라고 하는 건 고난 뭐 이런 걸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쵸? 낮은 뭐 그런. 근데 밤이라고, 여기서 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죽음. 그쵸? 죽음. 죽음 같은 거. 그죠? 죽음. 그리고 삶의 기쁨을 예비한 어떤 그러한 단계. 그죠? 여기서 죽음은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삶을 더 도드라지게 만드는 그런 죽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앙드레시드가 앞에서도 얘기하거든요. 죽음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잠시도 죽음에 대한 생각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 하는 얘기가 죽음이 삶을 더 절실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또 그들의 밤이 오고 또한 우리의 낮이 온다. 지고 싶은 자는 자라. 자고 싶은 자는, 지고 싶은 자가 아니라 자고 싶은 자는 자라. 여러분 자고 싶습니까? 깨우고 싶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깨어야 되겠죠? 이제는 너도 탑에서 내려오너라. 이거 아마 그거겠죠? 파수꾼. 아까 전에 얘기한 밤에 파수꾼, 그죠? 날이 밝아온다. 벌판으로 내려오너라. 하나하나의 사물을 더 가까이에서 보라. 여러분, 이게 핵심 문장 중 하나입니다. 하나하나의 사물을 더 가까이에서 봐라. 그쵸? 여러분, 이게 삶의 기쁨을 느끼려면요. 여러분, 지금 앙드레시드가 강조하는 거는 하나하나의 사물을 더 가까이에서 보라라고 했는데, 사물이라고 얘기한 게 중요합니다. 이거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라 사물. 그쵸? 이거는 구체적인 것들을 얘기합니다. 구체적인 것들. 구체적인 것들. 추상적인 것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사람한테서도 구체적인 것을 보라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사람한테서도, 그렇죠? 그 사람의 구체적인 것들. 그렇죠? 이게 참. 그리고 린세우스여, 오라, 가까이 오너라. 이제 날이 밝았다. 우리는 낮을 믿는다. 그쵸? 낮, 여기서 낮이라는 시간은 찬란한 삶의 기쁨을 맞이하는 시간,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6장의 지금
6장까지 다 했는데 굉장히 여러분 조금 우리에게 큰 용기를 북돋아 주지 않습니까? 야, 저는 그이 문장을 처음 보면서 너무나 큰 용기를 얻었거든요. 야,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책을 구입하셔서 여러분이 직접 해석을 하시면서 읽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마. 예. 저는 미눔사라는 출판사의 지상의 양식 김화영 선생님께서 해석한 판본을 지금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내일은 7장입니다.